이게 그것인데. 이게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이,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아이고, 우리 신동보 제동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아침 8시 일창중에 조마뉴스에서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심동보 제동님 오늘 뭐 단단히 벼르고 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네네,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예예. 예. 아이고. 예.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좀 오후인데 오늘 8월 15일이에요, 그죠? 광복절 휴무 오후. 예, 지금 방송에 뭐 어떤 뉴스도 전혀 없는 날이에요, 그죠? 예. 오늘 국가지정 갱신 중에 네. 제일 이 날이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말을 더듬습니까? 네. 모처럼 나오시니까 더듬으시 같은데.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승초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안 들으셨더라고요. 예. 아. 오후 4시 심동보 제동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른 센스.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예, 예. 이순등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8.15 예, 예. 경축사가 있었고, 예. 그걸 먼저 다루고, 두 번째, 토요일 날 그 이준석의 기자회견. 예. 또, 지금 우리 윤카세 TV에서 거론하고 있는 박근혜 신당. 예. 뭐 하나하나 굉장히 무거운 주제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저 심동보 제동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질문만 하고 네, 진행할 테니까. 예, 예, 뭐. 오늘 뭐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는데. 아, 뭐, 예. 하여튼 뭐 예. 제가 저 생각대로 예. 뭐 차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왜냐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잘된 거는 잘된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걸 한 번씩 쫙 짚어봐야 네. 예,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군 장성으로서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거,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죠? 네. 예예. 예, 예. 사실 뭐 어떤 어려운 면도 있는데. 참 용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경의를 표합니다. 아유, 네. 작년에 또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봐가지고 네. 그게 조금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정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전부 대로 조망하는 네. 예, 통찰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 요즘은 그 작년 그것 때문에 네. 대선 출마 그 덕분에 네. 정치 현실을 또 한번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 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차원이 좀 높아진 거죠. 네.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심재동님께서 과거 해군 장성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군 장성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물론 예편한 이제 한 것이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큰 나라이잖아요.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당연히 군이 뭐 귀한 것도 많고 또 잘못한 것도 물론 있죠. 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건 틀림없죠.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저는 상당히 그 군에서 산악기 포함해서 3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군에 제가 평생 봉직했다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다시 뭐 해도 군에 가겠느냐 하면 선뜻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네. 다시 군에 갈 수도 있다. 다시 해군사관학교에 네. 들어가겠느냐 할 그러면, 경우에 네. 들어갈 그런 자부심이 있다. 예, 네, 그렇죠. 저한테도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다시 그 정치부 기자 하십니까? 다시 언론사에?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 그 아들 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예. 제가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 아들 둘의 전부 일 지망, 군대에 갔다 오면 뭘 하려고 하느냐, 그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아들 둘이 기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요? 예. 자기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기자라는 직업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안 좋은 게라기보다도 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애국심을 예. 갖고 사실 기자를 출발했는데. 아 현실이 좀. 예, 이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나도 참 병폐가 많아가지고 아. 그 병폐가 많은 언론사에 제 아들이 가겠다는 거 그걸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 말려야겠다. 그 언론이 문제가 많구만 한마디로. 네. 탄호히 말려야겠다. 아, 저는 왜 해군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시 그래도 해군사관학교 가겠느냐. 제 외손자 있잖아요. 예, 예. 걔가 해군사관학교 가겠다 하면 저는 걔 얻고 다녀요. 아. 왜? 해군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충직한 집단이야. 아. 저는 지금도 변함없어요. 해군 장병만큼 대한민국 제일 충격한 집단이 나는 없다고 봐요. 아. 나는 막 다른데 뭐 민간 기업도 전역하고 대기업도 근무를 해보고 막 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야 해군만큼 충직한 집단이 없구나. 확신이다, 확신이다. 나는 그래서 이제 언론계 제가 이제 30몇 년 있었고, 예. 또 거기서 정치 담당 논설위원, 정치부 기자만 줄곧 했는데. 결국은 이제 큰아들은 이제 큰아들부터가 그러면 기자하지 않겠다. 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고 또 둘째 아들도 이제 저한테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를 좀 며칠이라도 하고 좀 그만둬야겠다. 아.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해봐라. 그래가지고 모 언론사에 굉장히 그 큰 언론사의 그 인턴 기자까지 했어. 아, 그걸 잘하시네. 일단 한번 겪어보게. 근데 인턴 기자까지, 인턴 기자 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들어가서 했는데, 바로 인턴 기자를 마치고 이제 신문사 시험을 보러 갈 때에 그 제 사건이 터진 거야. 아. 근데 그 언론에서 얼마만큼 거짓말 한다는 걸 생생히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둘째 아들하고 저 같이 있었는데, 이건 뭐 100% 거짓말입니까? 응? 그 며칠 전에 제가 글 네. 읽어본 거, 예. 보니까 진짜 완전 모함이더구만 모함. 100% 거짓말. 모함. 야, 청와대 내부에서도 막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뭐 네. 복잡하더구만 이거. 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아마 언론이라고 하면 몸서리를 칠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이름 세자, 예컨대 윤창중, 박근혜 이름 세자만 빼놓고 전부 다 거짓말인 기사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틀리게 쓴 기사도 많아. 예. 네. 그런데 아드님이 인턴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그걸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봤으니 그래서 결국 기자를 그만뒀어요. 나중에. 기자를 안 되겠다.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이야기에 빗나갔습니다만. 아, 예. 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큰 아들은 이제 학계로 갔고 예. 둘째 아들은 이제
다른 업체의 그 어떤 홍보 아. 그걸로 이제 갔는데 그런 아픈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뭐 제가 제 젊음을 바친 언론계이기 때문에 예. 그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루 종일 그 왜곡된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를 딱 보면 이게 어떤 기사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이 기사를 마사지하고 있다는 걸 딱 보이거든. 네. 그런 거 보면 참 환멸을 느낄 수도 있겠네. 환멸을 느끼죠. 네. 왜 조직이 좀 문화가 정직하고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풀려서 나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이 저지른 그 오보, 가짜뉴스, 이게 죄악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하는 신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가 잘못됐구만.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 정말 제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저는 방송을 하는 거죠. 자, 이거 뭐 길었습니다만.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8.15 경축사 그 소감부터 좀 말씀을 좀 하시죠. 아, 오늘 10시에 했죠. 네. 그게 내가 그 경축사가 저 하기 전에 계속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가 제2의 침사 수준으로 엄청 신경 썼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렸어. 아, 이번에 경축사에서, 왜냐면, 최근 막 지지율이 너무 바닥을 헤매니까, 이, 반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절호의 찬스거든. 8.15 경축사에 대통령이,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국민들이 좀, 기대에 못 미쳐서 미안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네. 그 지지율을 반전시킬 뭔가를 내놓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잔뜩 기대를 보고 봤다니까. 아. 보니까 딱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훈하고 뭐 한일 관계,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이거를 그냥 자유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자유라는 단어를 33번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취임사에도 자유가 많이 나왔잖아요. 35번 비슷한 수준의 자유를 언급하며 엮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명의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 허당이야. 한마디로 허당이다. 허당이. 완전히 유치해.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니까. 근데 내가 기대한 건 뭐냐면은 지금 오늘 8.15 건국 74주년. 그렇죠. 8.15 광복절이거든. 딱 정확한 오늘을 한마디로 정하면 건국 74주년 8.15 광복절이에요. 근데 그 행사가 대대적으로 좀 광화문에 네. 여러 보수 저 자유애국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 그 여러 가지 막 SNS 상에 그 현장 그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 막 뜨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 이슈가 그거예요. 건국이에요, 건국. 우리가 대한민국 이 정도 잘 살고 네. 국민들이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세계 10위권에 강대국이 된 거는 첫 출발을 그냥 완전 시스템이 이승만 대통령이 설계를 잘 해가지고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딱 해가지고 그 시스템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를 일으킨 거 아니야. 예. 처음에 세우고 일으켰단 말이야.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지지율이 그냥 보수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떨어지 나가버렸잖아요. 네. 네? 대통령 될 때 48.6%에 그렇죠. 지금 그 절반 수준으로 나가버린 거야. 네. 왜 이래 되냐면 이게 보수 정권의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네. 하는 거 보니까 보수가 아닌 거야.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의무증을 갖고 있어요. 네. 실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승만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직까지 그다음에 대선 기간을 포함해서 1년이 넘도록 예. 건국 대통령 유승만을 언급하지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에 막 그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존경한다. 좌파 대통령 출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것도 또 생각까지 찾아가고
너무너무 그걸 많이 했어. 근데 이분이 그 보수 대통령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예. 했는데 계속 그냥 실망을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 나갔어. 근데 오늘 절호의 찬스라니까? 이게 보수 정권의 정통성. 정통성 딱 부각시키는 거지. 오늘이 건국 74주년이다. 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날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딱! 내 국가 정체성의 중심이 내가 있다, 대통령이. 걱정하지 마라. 나라를 그걸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재건 수준으로 좌파 정권이 무너뜨린 거를 세우겠다. 그렇죠. 이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수 막 그냥 박수치지. 저부터 박수치지. 아, 그렇구나. 정말, 야, 우리가 잘못 봤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차렸구나. 아, 저런 진면목을 가진 분을 우리가 오해를 했다. 저, 무조건 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역시 윤석열이다. 역시 윤석열이다.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도 이렇게 되는데, 싹 빼버린 거야. 야, 그냥, 건국, 아니, 오늘이 1945년 오늘 광복했다. 이야기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제 흘러나온 얘기는요, 언론에, 대한민국 역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1공화국 수립 전으로 넓게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수 있다. 이야기 흘러나왔어요. 언론이 장난친 거지. 원래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한마디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예. 인정하는 이야기가 놀라고 그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뺀 것 같은데 하여튼 근공 이야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보수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준 것이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야기냐면 한일 이제 취임하고서 첫 번째 8.15. 네, 8.15인데 광복절이고 네. 또 그 8.15가 사실상 보수 우파가 말하는 이 건국일이잖아요. 건국일인데. 네? 얼마나 좋은 찬스야. 네. 그런데 이 냉정히 말하면 건국일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건국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보수 우파의 역사 해석이 아닌 거야. 아니죠. 네. 그런데 상징적인 장면 하나 있어요. 제가 SNS에 한 일주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서 다시 복귀를 하시면은 예. 집무실에 있는 그 정체불명 이제 그림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림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세로로 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많이 이렇게 그림. 그렇죠. 도대체 추상화 같이 뭐 그 그림 잘 아시니까 그 그림이 정체불명이야. 나는 그 그림이 시사하는 의미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건물과 그 그림이 어떤 무슨 관계가 있냐 의미가 맥락이 상통해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서 그 그림을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보통 대통령 집무실에 네. 초대 대통령 그림이 걸려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 초대 워싱턴 대통령 건국 대통령 사진 그 초상화가 딱 걸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 정상하고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든 단독 이런 할 때 그 바로 배경에 그게 놓지 않느냐 그 사진 또 올렸어요. 네. 심지어는 최근에 펠로시 네.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가지고 짱은 그 총통을 만났을 때 그렇지. 그것도 딱 중심에 쏘는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사진도 같이 SNS 올렸어. 그렇지. 왜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에 초대 대통령 사진은 없고 정치불명의 이상한 그림이 걸려있느냐. 그거 바꾸면 좋겠다. 네. 휴가 갔다 오자마자 바꾸라. 왜? 곧 8.15 광복절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상당히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 효과가 있다. 네. 또 안 바꾸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건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취임사를 보면은 취임사가 아니라 광복절 그 기념사를 보면 지난번 5월 10일 취임사하고 예.
이 맥락이 같은데. 그 자유야, 자유. 그냥 자유만, 그냥 자유만 얘기하는 거야. 응? 그게 마치 무슨 신생 독립국가의 첫 번째 건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참. 그렇잖아요. 그건 인류의 보편적 가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라는 네. 거는 기본이고. 근데 그걸 아직 그 철학 강의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강의할 일이 없죠. 아, 지금 대통령이 바쁜데, 그 귀중한 기념사 또는 경축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보여야지. 그렇지.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북한 비핵화 있잖아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 내놔서 전부 지원하겠다는 게 경제 지원. 그 다음에 돈 갖다 주겠다는 얘기야. 예.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에 인프라 깔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네네네. 이거는 완전 유치한 얘기야. 이거는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제안을 했던 거야, 이미.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 비핵 개방 3천. 이거 다 이런 얘기잖아요. 북한한테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잖아. 김대중 햇볕 정책. 어? 노무현 대북 유화 정책. 그 다음에 이명박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비핵 3천. 예. 그것도 결국 퍼준다는 문재인 거. 정권에 또 그거. 문재인 정권도 퍼준다. 계속 그 지원하기도 지원하겠다는데 북한은 뭐 움직이도 않는 걸 또 이거를 8.15 갱축사에다 담아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할애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유치한 거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북한은, 핵을 왜 만능의 보험을 가지는지,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를 짚어보고, 왜 북한이 저렇게 어깃장을 계속 놓느냐. 그럼 뭐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놔야 돼요. 북한 체제를 청산하지 않고는 저거 안 되는 거야. 북한 핵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 이미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건 움직일 수 없는 팩트 아니야. 아, 그럼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가 안보실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완전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흘러가는 노래를 지금 시대에 정부가 바뀌었는데 옛날 흘러간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웃기는 거야. 북한이 핵을 가진 첫째 이유는 북한 지금 체제를 이거 핵을 지켜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공갈치 가지고 즉화 통일을 네.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일단은 이 핵을 가짐으로써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이거로. 아,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대북 정책의 아주 핵심이 너가 핵을 가지면서 로서 너 체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아, 그렇지. 핵을 가짐으로써 너 체제가 바로 무너진다. 이걸 알려주면 돼. 근데 그게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체제를, 북한 체제. 예. 김정은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데. 예, 예, 예.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핵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예, 예, 예. 그 체제가 붕괴된다. 그럼요. 그 얘기, 그 내가 그 예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지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그렇죠. 바이든도 다 아는 마당인데 네. 지금 다시 또 핵을 핵을 포기하게 되면 대북 제재를 뭐 완화하고 북한의 뭐 모든 분야에 거쳐 가지고 완전히 제2의 북한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더만 담대한 구상이니. 네. 그니까 완전 흘러간 옛 노래 가지고 흘러간 물 가지고 지금 저 물레방아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야. 이게는 이미 끝난 얘기야. 이건 전혀 씨도 안 먹히는 얘기라니까. 북한도 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휴지 조각된 이명박 정부 꺼내들었다고 8월 7일 날 공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 이미 북한 그거를 다시 꺼낸 거야 이거. 저 8월 7일 그러니까 딱 8일 전에. 북한이 이거 그저 찬 정책을 예, 예. 다시 8.15 갱축사에서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끄잡아낸 거예요. 그 완전히 나는 이 사람 진짜 대통령 멍청하다.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남편을 멍청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인이 제일 잘 알잖아 남편에. 진짜 야 그건 근데 또 심하다. 부인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남편을 갖다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상이 나는 거야. 아, 이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뭐,
이준석이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 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폄하하지 마시고. 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 대목은 빼고. 아, 그 대통령이 진짜 이거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아니, 이게 지금 국가 안보실이 말이야.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통일부. 북한이 이미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하고 그거 너희들이 무슨 뭐 뭘 제안 뭐 도와주겠다 하는데 네. 우리는 필요 없다 얘기한 거야. 그런데 지금요. 네. 북한 이 문제, 북한을 그 비핵화 시키는 문제. 네. 내가 이제 해법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증명이 된 효과 있는 방법이라니까. 이미 증명이 돼서. 예? 네? 네. 뭐가 돼요? 북한이 제일 민감한 게 반응한 게 뭡니까? 북한이 대북 전단이야, 전단. 대북 전단을 가지고 북한이 거기다가 막 총을 쏘고 고사포를 쏘고 말이죠. 심지어는 전단 때문에 남북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 예. 폭발을 시킨 게 전단 때문에 시켰어요. 그거를 그렇죠.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적인 건물이야. 예? 북한도 그걸 굉장히 좋아했고 예. 그리고 상당히 그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잖아요. 네. 물론 우리 돈으로 주로 지었지만은.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네. 건물을 폭발시킨 거야. 그거 왜 그러냐? 전단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5년 전인가요? 인천에 아시안게임 할 때 북한에 김정은이 빼고 그렇지. 2인자, 3인자, 4인자 다 내려왔잖아요. 항병서 뭐 전단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만큼 효과 있는 왜 그럴까? 이거 왜냐면 북한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은요, 김정은 우상화된 리더십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소위 전략적 중심이야.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전략적 중심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이란 말이야, 3대 세대. 네. 근데 이게 전남에 흔들어버리네. 북한 주민들, 뭐지? 보니까 뭐, 김정은 이런 놈이 딱 놓으니까.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체제를, 그럼 뭐 딱 증명이 됐잖아. 아, 북한 주민들이 우상화 리더십이 쏟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에 체제가 흔들리는구나. 알았잖아요. 그리고 전남 말고도 무지무지한 수단 있잖아요. 우리 휴전선이 아직도 저 정권이 바뀐데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재가동하지 않고 있는 대북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 예. 정강판이 가동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보수에서는 뭐 안보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뭘 잘해. 그 다음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이거 그렇지. 다 그대로 온전하고 있잖아.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 윤석열 정부가. 네. 네. 그 다음에 대북 그 찌라시. 어? 전단 보내는 거. 전단 보내는 거. 그 금지. 그 다음에 전단 금지법 이거 다 폐기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재가동시키면 이렇게 하면 돼. 김정은한테 딱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메시지 오늘 같은 날 보내야지. 오늘 갱축사에 이걸 담아서야 된다. 이게 담대한 구상이 아니고 비핵화를 시한부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은 대북 전단 이거 다 재개하겠다. 학생기도 재개하겠다. 방송을 대북 전단 이거 그다음 민간이 날리는 풍선 정부에서 막지 않겠다. 막을 수가 없다. 그걸 필요하면 군사적으로도 보내겠다. 예. 언제까지 이걸 확실하게 그 약속을 하라 이거야. 그런 내용을 이번에 8월 갱축사에다가 강력하게 보냈어야 돼요. 그러면 김정은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하겠지만은 심동보 대통령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 그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실제 그걸 안 하잖아요. 예. 시행하는 거야. 학생기 방송도 하고 전단도 보내고 말이야. 민간 단체들 가는 거 다 허용해버리고 이래 할 경우에 딱 놓는다니까. 북한이 약 거기 딱 저 아시안 게임에 2인자 3인자 4인자가 막 달리 내려오듯이 최소한 놓는다고. 그때 딱 조건을 줘야 돼. 예. 이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거를 비핵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한핵 문제가 바보 같은 시설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게
1994년 김일성의 NPT 탈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93년. 그때부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예. 대화로 해결했다 했는데 예. 결국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 박지원이까지도 얘기한 거야. 예? 근데 그걸 또 해결하겠다고 오늘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 저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 아 정말 답답한 조건 또 지금, 나왔어요. 지금요. 그 제가 합참의 중령 때 아. 전략본부에 중대대 근무를 했어요. 근데 94년도에 근데 94년도 NPT 탈퇴하고 94년도에 1차 북한 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검토를 한 게 있다니까. 북한에 정밀 타격 했을 때 그때 클린턴 행정부에서 정밀 타격 검토한 게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검토를 했다니까. 하. 그 내가 직접 검토한 사람이야. 어. 저만 검토한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예. 예. 나눠 가지고. 근데 세세한 이야기는 내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결론은 있잖아요. 타격할 때. 타격해도 우리 쪽에 그 하여튼 방사능 그게 위험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참수 작전까지 발전되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YS가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예. 사실은 YS 대통령이 반대해 가지고 그걸 무산됐거든. 근데 그 강하게 했으면은 지금 완전히 끝났어. 그럼요. 근데 이제 끝났 지금 28년이 지났잖아요. 네, 네. 쿠바 미사일 위기가 1962년도에 일어났거든요. 네, 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우리하고 한 며칠 만에 해결된 줄 아십니까? 네. 우리는 28년이 걸려도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즉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윤석열 보수 정권까지 지금 오늘 헛소리 했지 않습니까? 예예. 예. 흘러간 옛 노래 불렀단 말이야. 이러다가 28년을 흡해서 네. 그런데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생겼을 때 케네디 당시 대통령요. 제가 알기로는 21일 만에 해결해 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예? 21일. 그 실제 쿠바에 배치된 중거리 그 소련의 예. 미사일을 한 56기가 갖다 놨거든요. 그걸 다시 실어 갔다니까, 소련으로. 실어 갈 때까지 완전하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51일인가 걸렸어요. 예? 네. 그럼 왜 그걸 가능했느냐? 강력하게 그냥 소련의 아클레스를 끈을 건드렸거든. 이거 철수 안 하면은 우리는 소련을 무너뜨리겠다 그랬거든. 우리 3차 대전을 핵전쟁까지 각오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정식 성명으로 국민들한테 국민 성명을 하면서 전쟁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후르츠초프 그렇지. 그 겁 먹고 서로 그게 있으니까 특혜 있는 저 미국 그 미사일 제가 하면 우리도 제가 하겠다는 건 이제 후르츠초프보다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 그리고 정광석까지가 근데 아니 불과 20 며칠 만에 해결한 걸 우리 28일거든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흥분해서 죄송한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제동님 진짜... 말씀이 이른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극우라고 지금 폄훼가 되고 있는 건데 극우 아닌 거야. 바로 제동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 북한 핵무기를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무슨 것 얻다 대고 지금 와가지고 28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대화도 되지 않았는데 예. 어? 그 해결 안 됐는데 오늘 8.15 경축사에 똑같은 노래 똑같은 오히려 더 후퇴한 어? 이걸 들고 나오냐 이거야. 정말 나는 정말 정말 너무하다 싶어요. 너무하다. 보수. 이건 뭐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전략도 그렇게 사람이 없나. 네. 그러면서 뭐 8월 15일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그야말로 혁명적인 국면 전환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서실장도 안 바꾸고 그냥 뭐 김은혜 하나 데려다가 어떻게 좀 홍보 강화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말은 있잖아요. 네. 이게 위험한 안은 아니에요. 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이야기한 선제타격 이런 것보다 훨씬 위험하지 않다니까. 제가 제시한 이 안은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뭐 대북 유화 정책은 이제 끝났다. 뭐 문재인 5년 그 대북 정책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지금 문재인보다 더 퍼주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참수 작전도 아니고 정밀 타격도 아니고 네. 선제 타격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연성 작전이라고 있어요. 소프트 킬. 피해 한 방울 안 올리고 북한을 완전히 체제를 바꾼다니까. 그다음 비핵화를 시킨다니까. 왜? 뼈라가 그 피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다음 확성기 방송이 무슨 북한을 때려 부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그냥 사실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북한 주민 바뀌어.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 이거 잘못하면 이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그 겁을 내. 네. 그러면서 아, 핵을 안 버리면 계속 우리 한다 하면은 핵을 하나라도 버린다 이거야. 네, 예. 그렇게 변화시키 나가는 거지. 어? 그러면 피 한 번 안 울고 북한을 변화시켜서 비핵화도 달성하고 네. 한반도 평화도 가져오겠다는데 왜 안 네. 하느냐 이거야. 나는 이거 아주 사람들 참 전략 개념은 모르는 이야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시태동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는 예. 이미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예, 조금 그래서 더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 네. 하여튼 지지율을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를 이걸 완전 엉뚱한 소리 하면서 다 날려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건국절 얘기를 했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속 강조하잖아. 그 뿌리가 어디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그럼 왜 이승만 대통령 얘기 안 하냐. 그러면 보수를 다시 이탈한 보수층을 복귀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북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지지율 반등에는 전혀 예.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네. 효과가 아니고 역효과죠. 역효과 오히려. 8.15 경축사를 취임사 이상으로 신경을 썼다는데 왜냐하면 그 주로 노린 것은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5월 10일, 완전 제가 지지율도 빠집니다. 뚝. 5월 10일 취임사보다 더 신경 썼다는 게 그 정도면은 이 정권의 실력은 이미 다 입증이 된 거야. 아 제가 진짜 제한테 얘기해서 뭐 경축사 초안을 내가 직접 작성해 아... 진짜 내 아이디어로 제시할 용의도 있었다니까. 참 제한테 연락하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참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입장에서 이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청와대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 아, 정말 아, 그 대통령 취임사던 오늘 그 경축사를 보라고. 그게 완전 수준 미달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 그리고 좀 저 한 가지만 더 말씀 넘어갑시다. 아, 보고요. 예. 보고 이게 저 청와대 이전한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재앙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앙이 현실이 돼버렸어. 예. 이게 지금 청와대 처음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아니, 윤 대통령이 서초동 집에서 못 나와가지고 비가 비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뭐 청와대 자체의 벙커 소지라고 한두수 총리가 얘기하던 말하고 밑에 강성주 시민사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을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상황실이야.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트 아파트에 예? 예. 통신기 하나만 해도 방 하나를 차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만 얘기합시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예예예. 예, 예. 자, 우리가 뭐 이것만 갖고서 허구한 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이준석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 이준석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예, 예. 우리 전직 해군 장군께서 이 이준석을 과연 어떻게 봤는지 한번 좀 아이고 한마디로 저 갱상도 말로 얼칭이 없다는 얘기 있잖아. 얼칭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얼칭이가 없다? 얼칭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표준말이죠. 어처구니를 경상도에서는 얼칭이 없다. 얼칭. 아, 얼칭이 없다. 예.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그 우리 윤 대표님도 이준석을
그때 해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인간이 아니다. 아, 그거 참 오리지널 발음 좀 해보세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결말은 인간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아, 인간이. 근데 야, 어떻게 이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대선도 치르고 지방선거도 치러가지고 또 승리를 했다고 자자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준석이가. 나이는 작지만은 네? 뭐 머리는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인간성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인간성이 형성될 수 있는가. 아, 인간.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 아, 그렇지. 하버드 대학 너무 많냐 이거야. 인간부터 돼야 되죠. 인간부터. 아래비도 없고 뭐 자기 조직에 대한 그 배려도 없고 국가가 망하든 말든 하여튼 오로지 자기 그거 체면 이익 이밖에 없는데요. 그 극단적인 에고이스트야. 이 이준석이라는 인간은 이거는 당대표가 정치가 이렇게 붙이기가 너무 정말 말이 안 되고 근데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극단적인 저 이기주의자라니까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저 이번에 이렇게 한 게 그 저 말 한마디 전해 듣고 이렇게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이 새끼 저 새끼를 이런 사람 있는데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빗나간 거야, 빗나간 거야. 그때부터 앙심을 품은 게 아니라 예. 그걸 이제 꼬투리로 그렇죠. 갖고 있었던 거지. 그냥 그게 아주 큰 맹물이지. 예, 언젠가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예. 저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 무기로 삼겠다. 그렇죠. 근데 네? 그때부터 대선 때 예, 자기는 딴 호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그렇죠. 그 유승민. 그냥 유승민 대통령 만나려고 내 대표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자기 지구 떠나겠다 할 정도로 윤석열 아니야. 예. 자기 마음은 유승민인데, 네. 아니, 요런 흘러가는 게 지금 윤석열이가 대세로 행성이 됐잖아.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하기에 계속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본심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 막 따로 놀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준석은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 생각도 없었고 많이 없었던 게. 예. 그리고 후보가 됐을 때에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나는 없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지가 무슨 뭘 지가 근데 윤석열 후보가 워낙 어처구니없는 얘기야. 워낙 그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던 바람에 윤석열한테 이게 중과부적이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하는 척을 한 거예요. 아니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과연 이준석이가 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다 이겼다고 하는데 예, 예. 과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 때에 분명 자기가 얘기했잖아. 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대표 하려고 하는 것은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다. 네, 네. 이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 매일신문에서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네, 그 네, 거기서 네. 한 이야기야. 소매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 나오는 거다. 분명히 얘기한 거야. 윤석열은 아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지지율이 1등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제 이래 가지고 자기 그 상납 의혹 그거를 이제 해 가지고 뭐 또 저 밑에 저 보좌관이 내려가 가지고 7억을 주고 무마하고 뭐 이렇게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아 버렸잖아요.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해서 한 게 이제 확인이 돼 버렸잖아. 근성동 원내 총무한테 보낸 메시지가 네. 텔레그램 메시지가 이게 핸드폰에 찍히게 가지고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준석도 천하 다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는 바람에 이준석이가 딱 이제 저 징계가 가지고 직무 정지된 후에
지방만 한 달 36일 그렇죠. 만에 나타나가 정식 기자회견에서 이제 박은 거야. 공개적으로 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마디로 자기 그걸 이빨을 드러낸 거죠. 예. 내가 그냥 안 죽는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윤석열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복 선언이야 이거. 아,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 그렇게 보셨구나. 예, 보복이야 이거. 뭐 전면 연선은 이거는 약한 표현이고 나는 반드시 윤석열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렇게 봐요. 아, 그게 너무 많이 나타나. 자, 첫째 번째 개고기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양의 머리를 긁고 또는 흔들고 개고기를 팔았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양의 머리를 윤석열을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내세워 넣어가지고 실제는 윤석열이 아주 나쁜 사람을 팔았다. 표장사를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개로 개고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윤석열을 XX로 취급한 거예요. 그렇지. 지칭한 거예요. 그걸 내가 팔았다는 거야. 이 이상 대통령을 모욕할 수 없어요. 그렇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요. 저 완전 모욕죄로 나 고소해버려요. 당사자가 고소를 해버려요. 저거는. 모욕이야, 모욕. 아. 아니, 공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정식으로 모욕한 거라니까, 이거. 나는 이거 모욕죄로 처해버려요. 나는 이거 고소를 해서 구속시켜버려요, 저는. 충분한 그게 제가 성립된다니까. 어허. 성상납 이런 거 경찰에서 수사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좀 지지부하고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거라 이거는 명확한 현행범이야 이거는. 아.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인인 대통령이 옛날 대선 때 모욕한 거야 모욕. 그리고 이거를 현재 대통령을 그걸 공식 기자회견에서 모욕한 거예요. 하. 나는 이거 모욕죄, 모욕죄. 그 하나도 새로운, 있어. 아, 새로운 시각이네. 그다음에 그 7천량에서 무적한. 아니 그게 우리 심재동님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예, 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제가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선 때도. 아, 왜 저러지? 뭐 집을 두 번씩이나 나가고 저렇게 애를 먹이는데 당대표가 저거는 그때 대선 뭐죠?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때 교체를 해버려야 돼. 아, 제가 당대표 수도 나 대천할 수 있다. 대선 그거를 조직 새로 짠다. 당대표 그냥 당신 그냥 당대표 당마 관리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우리 주장했는데. 그럼 여러 번 얘기해. 계속 시기 놓치더라고. 지금 이 기자회견이 오늘 이틀째인데 빨리 이거 모욕죄로 고소를 내가 좀 해. 이거를 시키 전에. 왜냐,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청와대도 그렇지. 대응을 안 하고, 당 지도부도 공식 대응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지. 별 카드가 없어서 못 하는 거야. 왜 없느냐고. 모욕했잖아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7천여에서 무적한데 수장시킨 장수가 뭐 어떤 얘기 했잖아요. 야.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서 했잖아요. 이거 원균을 이야기한 거다, 원균. 그렇지. 임진왜란의 이순신 제독의 발목을 사사건건히 잡고 내부의 적이었다. 내부의 적. 그렇지. 이순신 장군이 그 감옥에 또 툭 승리 안 하고 다시 또 저 선조가 임금이 불러올려가지고 툭 시키고 고문하고 말이죠. 사람을 병신 만들고 이거 모함을 누가 했느냐고 원균에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균이 임진왜란의 원균을 빗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다니까. 이것도 모욕이야. 모욕죄를 고소하라니까요. 나는 내 같으면 고소해 바로 체해버려요. 원균 가문에서는 네. 그게 이제 조작이다, 가짜다. 아, 그렇게 주장도 하지. 그렇게 주장도 하지요. 주장하지만 원시들이 그건 뭐 원시 또 그건 뭐 어쨌거나 집안에서야 당연히 주장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자기 선조인데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 예, 선조인데 당연히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충분히 이거는 선조하고 이해를 하는데.
역사상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웅윤의 이순신 장군의 그냥 내부의 적이었다고. 똑같은 게 내부의 적을 갖다가 웅윤의 대통령하고 이렇게 일치시키고 게다가 또 대통령을 갖다 붙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대통령 지도력이 위기다. 그래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잘못은 없는데 대통령이 이런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민심은 내 따라오고 편이다. 있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 나는 다음과 소통을 해서 다음 플랫폼도 만들고 다음 구성원을 바꾸겠다. 그렇죠. 이 말은 계속 지금 온라인 인터넷 다음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소통 공간 다음 플랫폼 지가 컴퓨터 사이언스 했으니까 만들어서 이걸 직접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당을 내려가지고 당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례의 체제에서 당 대표를 선출해도 자기 아니면 자기 유승민이가 당 대표 시키든지 하여튼 자기 편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당 장악해서 자기 당 대표 다시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 총청 공천권 행사해서 완전히 당을 휘어잡겠다. 남은 나중에는 나 자기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안 되면 탈당하고. 예. 근데 탈당은 참맛을 안 봐가지고. 아, 그렇지. 탈당하면 한 적 있잖아요. 그 새누리당 때인가. 그때 그 완전 시베리아 불판에 하면 맛을 봤거든. 안 해. 그러나 그것을 위협적인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가지.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당은. 장악하는데 당의 방향이 정해졌어. 썩어 문드러지고 행해야 된 반공 이데올로기 딱 얘기했잖아요. 그게 보수 정당은 아니야. 아 대한민국 북한과 지금 대적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장한 국가를 상대로 반공을 안 하고 공산주의를 그럼 추종하겠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북한 방송 개방을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해가지고 근거했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웃기는 놈이라니까. 유준석이 앞으로 만약에 당을 재장악하면 이거는요 보수 정당이 아니야. 명식이 명확하게 아니고 완전 종북 좌파 정당이야. 그게 민주당하고 차이가 없어. 나는 그래 봐요.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당을 이걸로 이거 보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보수 자유 애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대안을 강구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고 가처분대로 지금도 보수 정당이 아니지. 아니야. 근데 지금 보수 정당도 아닌데 지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대단한 걸 제안한 것처럼 북한 방송을 개방하라고 지가 얘기했다는 건데 아, 개방하라고 그래. 북한이 저 체제를 지키는 게 선전 선동으로 가서 저 유지하잖아요. 네?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제 차원의 선전 선동으로 가지고 묵고 사는 놈들인데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개방하면 그냥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뭐 북한의 민낯을 우리가 뭐 이 우울에 택도 없는 소리야. 이준석이 저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철부지야 제가 보기에는요. 철부지가 아니라 머릿속이 그런 거죠. 하태경이 이준석이 유승민이 다 그 비슷한 과지. 예. 야 그러니까 클라스예요. 아,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도 내일 모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필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날 가처분 신청 그 신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최후 변호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법률 대리인이? 예? 누구죠? 변호사가 4명인가 있어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변호사. 변호사. 예, 예. 법률 대리인. 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최후 변론한 변호사가 있어요. 황정건 변호사가 있어요. 있지. 그분이 제일 선임자야. 가처분 신청 변호사에. 하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변호사란 말이야. 거기 결정적으로 기여한 변호사를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법률 대리인. 이야, 희한해요, 희한해.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근데 또 뭐, 홍준표, 뭐, 대구시장 한번 했더구먼요. 억울하게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해 봤나. 뭐 이런 얘기들. 나 참.
무섭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참. 자기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당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 근데 하여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예. 그 이준석 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자고 우면 도리도리 하면 윤석열 대통령 완전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이 리스크가요.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그 외국, 미국 조사는 뭐 19%가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 리얼미터는 뭐 30% 약간 반등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의미 있는 얘기고 제가 저 10% 초반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보수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오늘 특히 8.15 경축사 듣고 또 빠져나갈 거야. 나 한 3-4%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면 아, 저는 그래 봐요. 네. 그런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자공위원만 아니, 이준석 문제부터 빨리 처리해야 돼.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과연 빨리 처리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비대위원장도 주호영이고 주호영이하고 이준석이하고도 아삼육이잖아. 응? 그게 지금 이제 주호영이가 그렇게 이준석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꾀돌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준석도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악역을 주호영이가 하겠냐 이거야. 응? 주호영이하고 그러면 이준석하고 친하다면서요? 그, 예. 그러면 아니 그 바른당 만든 혁명 동지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제 돈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이를 예, 예. 비대위원장 시킬 때 예. 이준석을 청산하라고 청산하는 악역을 하라고 주호영을 시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준석을 끌어오고 잘 무마해서 덮어가고 넘어가면서 전당대회도 무난하게 치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후자 같아요. 후자 같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짜든가 네가 잘 따돗거려라. 따돗거려라. 예. 그런 거 쓸 것 같아요. 택도. 근데 이준석이라는 그 인간은 인간이 아닌 인간을 아하. 인간으로 보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해법이 다른 거야. 본질을 못 보는 거야. 본질을. 어? 전략적 사고는요. 본질을 봐야 그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분이 전략적 사고를 못 하는 것 같아. 아니 심평 변호사가 네. 이준석은 절대 인가에 안 된다 했다는 거야. 인가에 안 된다고. 아 이 본토 심평 변호사 존경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그렇게 진짜 직언을 했으면은 쫙 이걸 봐야지. 그때 아 인간이 아니다 하면 인간이 아닌 측면에서 모든 풀어가야지. 그걸 풀어가야지. 근데 인간을 보고 나도 꼬리라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거지 저는. 지금 저 주호영을 안 친 걸 보면. 그렇지. 어? 택도 없는 소리야. 그리고 주호영이가 지금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꼼수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내일까지 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성하겠다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이가 지금 왕창 공격을 해왔잖아요. 예, 예. 이걸 또 피하는 거 속도 조절을 또 하는 거지. 야, 응? 진짜 참 진짜 문제 있네. 저거 주호영이도 정치 구단이거든. 어떻게 주호영이 살아남았는데 지금까지. 근데 이준석이가 정식 기자회견하고 하면서 이렇게 치고 놀 줄 몰랐나? 알지 당연히 알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죠. 왜 몰랐어? 그래서 주호영이부터 따뜻거리를 한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 36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징계 받고 36일 동안 막 전국 돌아다닐 때 대통령실을 뭐 했으며 당 지도부를 뭐 했냐고. 그렇지 바로 그거.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럼 주호영 그러면 그때 만나보든지 울릉도까지 배 타와서 성의라도 보여가지고 야 여기 나 울릉도까지 찾아왔다. 막 술 한잔 하자 하든지 하나도 안 해놨고 말이야. 그렇게 하든지 맞불을 놓든지. 그러니까 응? 하나도 안 해놨고. 그게 아니다. 멍하게 있다가 기자회견에서 빵 당해놨고. 그렇지.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맞불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건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네. 그게 이 본질이다. 네. 그 본질을 지금 정치 문제로 비화시켜가지고 네.
그 이준석이가 파렴치범이라는 그 눈, 그걸, 그걸 벗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준석의 정치 공작이다. 네. 이런 맞불을 놔야지. 그러니까. 어?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을 회유도 못 하고 36일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회유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갖다가 그냥 그 어? 그런 엉뚱한 짓 못 하게 아주 누르지도 못 하고 아무도 못 하고 허송치약을 하고 빵 기다리게라도 해가 치고 나오니까 지금 당황해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입도 속수무책이야 현재까지는.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죠. 속수무책이 왜 가만히 있냐. 대통령 모욕죄라도 고소해라. 강하게 치고 나가라. 저거 제대로 못하면은 완전히 보복당한다. 두고 봐라. 윤석열 대통령 정치 생명까지 위험하다.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이제 기선을 장악하면은 네. 딱 윤석열 잡고 흔들 거란 말이야. 그럼요. 완전히. 완전히 흔들지. 완전히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되느냐. 딱 너 하야할래? 탄핵당할래? 어? 우리 말 들을래.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서로 짜고서 민주당 짜고서 탄핵시키면 어떡할 거야. 응?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심각하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할 때 그때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했잖아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내친 거예요. 당대표를.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자꾸 김무성 대표 사석에서 뭐 이상한 거는 명식 여사 대통령을 그 시세 말로 막 그냥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막 귀에 들어간 거야. 다 들어가는지. 그래가 이거 도대체 저 사람 저거 좀 심하고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많이 돌아갔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그걸 안 시키니까 김무성이는 또 오해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도장넣는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당을 다 망쳐버렸잖아요. 공청.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은요. 이준석이가 또 지가 대통령에 대해서 전해 듣고 지를 막 이래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앙심을 소위 앙심을 품어가지고 그렇지.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지.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다음에 수사를 받고 있는 전당 직무정지된 당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공갈치는 걸 갖다가 공식화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 이준석 하나를 제압을 못하는 거야. 이건 한마디로 정권을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네, 정말 운이 좋아서 정권을 잡은 거야. 정말. 네, 운이 좋아. 웃자다가 정말. 자. 근데 이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을 피해거든요. 피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준석이 갖고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아. 네. 이준석이 참.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박근혜 신당이라고 하는 발상을 한번 과감하게 해보자. 네? 그걸 제가 이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심재동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심재동님의 개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수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떠난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랄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저는 좀 그 정리가 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워낙 이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제동님 자체가 근데 정치에 어떤 발을 디딘다는 건 정치적인 정치에서 어떤 발을 욕심 이런 걸 좀 정리가 된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제 자신이 좀 정리를 했거든. 하여튼 그렇다 하고. 예, 한데.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하는 게 그 지지율이 증명하다시피 국가 리더십 위기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가 리더십이 위기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보통 일 아니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집권 여당의 문제를 봤을 때,
최근에 그저께 그 이준석 전 당대표 직무정지된 당대표의 공식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이거 모든 발언 내용 뭐 등등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기대했던 보수 정당이 와야 됐어요. 와야. 행해야 돼 버린 거야. 그렇죠. 이거는 빼도 안 남았어. 이거는 언제 저 그냥 행해야 됐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없다고 아니고 그냥 공중 분해돼 버린 거죠. 예, 공. 저거는 정당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당에 뭐 명칭만 걸고 있지. 거기 국회의원들이 무슨 몇 명을 해고는 뭐 국회의원 어떤 놈이 지금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뭐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는 거야. 보수 개멸이었고, 개멸이 돼버렸어, 개멸이. 정당이. 예. 정당이 그렇지. 국가 리더십 문제가 있지. 그럼 어떡하겠다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그럼 뭐, 민주당은 또, 정가 사범에다가. 그렇지. 부인 문제까지 뭐, 처음 줄줄만 수사, 사건을, 명칭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사람이 당대표가 그냥 기정사실로 지금 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아예 게임이 안 되잖아. 근데 이재명하고 이준석이하고 여야 당, 전 당대표하고 지금 당대표 될 사람 보면요. 이게 와 데칼코마니 같이 오버랍돼. 그렇지. 두 사람 다 인간이가. 아, 인간이 아니야. 저런 사람이 여야 당대표가 곧 될 거고 또 당대표가 정지됐는데 또 복귀하려고 또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하... 그럼 대한민국 이찬미님이 뼈도 안 남았다는 말씀 팩트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지금 그러면 자유민주지. 이 참 유구한 70년 만에 이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올라난 이 체제가 이게 무너지도 되느냐 이거야. 북한 체제 지금 우리가 뭐 내가 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 체제가 걱정된다니까, 솔직히. 그래서, 야, 그럼 뭐, 보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느냐? 예. 또 그런 사람도 없고, 마땅하게. 예. 그 사람 한번 좀 달려와서 뭉치가지고, 막, 저 사람이 깃발을 들면은. 그렇죠. 이 정당이라도 만들어서, 대한 세력으로 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도 안 떠올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 박근혜 그 양반만큼 그래도 아무리 해봐도 뇌물질까지 입고받는다. 돈 한 푼 먹은 것도 없고 청렴 결벽하고 깨끗하고 애국심 투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할 때 많은 공적도 자유 애국민들이 원하는 그걸 다 그냥 했지 않느냐. 예. 자기 그냥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정치적 불이익을 막 엄청나게 위험을 무릅쓰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런 사람이 좀 다시 이렇게 깃발을 들면은, 결집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많이 그 공감을 좀 가더라고요, 저도. 지금 개천TV님이 범하의 아웅산 수지 여사는 45년생이에요? 아, 그 정도 되겠네. 아, 자유민주 범하의 희망이고, 52년생이신 박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대한민국과 통일한국과 자유평화민주아시아의 희망이고, 상징 아이콘이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같으면요. 예. 우리 윤 대표님께도 그래서도 몇 번 그런 말씀 하신데 해고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해서 일단 탄핵 과정을 쫙 일단 정리 정돈을 딱 해. 그렇지. 해놓고 저는 깃발 들겠어요. 그리고서 깃발 들서 내가 이 중심에 서겠다. 예. 해서 정당을 자체로 만들어버려. 보수 신당을 만들고 다음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마해버려야 돼. 뭘 기치로 내느냐?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 아. 내가 임기 중에 자유통일을 시키겠다. 네. 완전히 북한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초대 자유통일,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 딱 그 기치를 딱 내고 출마해버리게요. 제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좀 그 의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네. 자, 그럴 경우에 네. 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깃발을 내세워야 한다는 거 아니야? 깃발을 드시죠. 근데 그렇게 할 걸로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전혀 사실은 그 은둔에 가까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체 노출을 안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생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왜냐면 거기 그 달성 사지에 답답하실 텐데. 네. 바깥 바람도 좀 쉬우시고, 뭐, 그러시고, 인간적으로서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4년 내내 그냥 감옥에 생활하는데 그 가까운 데서 지내시는데, 지금 저 석방되셔가지고, 이제 퇴원하셔가지고도 지금 사지에 계속 계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생활을 하시는지. 저는 바람도 좀 쉬우시고, 자연스럽게. 가족도 좀 만나시고, 가족 있지 않습니까? 친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예. 올케도 있고, 조카도 있고 한데, 예. 왔다 갔다 좀 교류도 하시고, 예. 자연스럽게. 또 뭐 바닷가도 좀 가서 저 바람도 쉬고, 예. 저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저도 휴가 뭐 가시면 안 되나? 아마 예비역 장성들은 저도 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그럼 뭐, 예비역 해군 장성은 저도로 갈 수 있는데. 아니, 예비역 해군만.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야,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그, 저, 진해 공간이 있어요. 예. 대통령 주무시는. 그렇죠. 거기도 저 예비역 장성은 잘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더 예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옛날 추억이 정말 저도의 추억. 아, 저는 아, 저도 그냥 휴가 갔다 오시라고. 가족들하고.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예, 예. 저도에서 가족들 가서 유경수 여사 뭐 가족들 탁도 치고 해변가에서 수영도 하고 뭐 이런 게,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모님 돌아가셨지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며칠 거기서 좀 그 옛날 추억도 좀 이렇게. 드듬고. 이찬민님은 맞습니다. 죄도 없으세요. 자유롭게 살아주세요, 대통령. 아, 진짜 그러시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 가슴이 찡하네요, 그죠? 예, 예, 예. 정말 자연스럽게 좀, 문재인처럼 뭐 좀 제주도도 가고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양반이야, 그죠? 아, 그래서 너무 좀 안 됐어요. 근데. 안 됐다는 사람이. 왜냐면 그게 워낙 말이 많으니까. 또 뭐 이런저런 뭐 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아주 그리고 말이 존경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의식해서 그러시는지 너무 폐쇄적으로 위축돼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하. 아, 그러시지 마시라, 이거야.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무시할 거는 무시하시고. 아, 본인이 뜻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당당하게. 예. 자유생활, 그, 좀. 박근혜 대통령을 누리시라, 이거야. 지지하는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뭐 이재명의 개딸이나 뭐 문재인 뭐 지지세력이나 그거 뭘 의식할 필요 있어요? 아니, 그걸 능가하면 능가하지. 지금, 소위 말하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의 예. 그 열정이나 그 충성심이라는 예. 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저 유경수 여사 죽인 날이잖아요. 44주기인가요? 예, 예. 그럼 유경수 여사 요소담 가시든지. 예, 예. 아니면 유경수 여사 옥천생가. 하던데 나들이 겸해서 한번 가보시든지. 1974년 8월 15일 날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옥현 생각 같은데 그냥 바람 쐴 겸 한번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누가 시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명분이 있으면 좀 다니시고
그다음에 조카도 좀 그 얼마나 조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조카 집에 가면 어때요? 대통령이. 근데 성격이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죠. 아, 성격을 저 저는 뭐냐면 이렇게 그 은둔을 하는 걸 보면 네. 바로 나는 그 은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예, 근데 지금 막 누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경우 소위 말하는 희소성이 없어져요. 그 신비성. 네? 신비성이. 네. 신비감이. 예, 그 이해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정치의 핵심적 기둥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절대 대중 앞에서 의미 없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아주 굉장히 그, 제왕학이라는 걸 습득하신 분이지. 그, 응? 그, 저도 생각 못 하는 그게 있어요. 아. 네, 있는데. 그, 지금 예컨대, 정치를 안 한다 이거야. 다시 정치할 생각 없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 카리스마를 그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필요 없고 그냥 대구 달성해서 그냥 조용히 세월을 보내는 이런 사람으로 될 것 같다면 나 이제 보인다 이거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아, 뭐, 저도 국민들한테 보인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스타일을 알아야 한다 이거지. 그 스타일은 뭐냐면은 이건 100%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난 그렇게 본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든든하네. 말씀 들으니까. 아. 아, 그러시면은. 그렇죠. 난 그렇게 봐요. 그러면 믿고, 좀 더 기다려보죠. 그러니까, 허투루, 대중에 안 나서는 거야. 더욱 결정질 때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치의,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통이라고 저쪽에서 뒤집어 씌운 거지. 근데 뭐, 모든 게, 박 대통령은 모든 게 정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뭐, 예컨대 대구 뭐, 서문시장에 가서 뭐, 옷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뭐?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거기서 국수를 먹는다던가. 야단 나겠죠, 그래 가면. 이걸 뭐, 예컨대, 뭐. 떴다 그러면 뭐, 서문시장에 완전히 뒤집어지겠지. 완전히 뒤집어지지. 근데 그런 시기하고 오면 좋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대중은 더 목말라 한다는 걸 난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말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목말라 하는 거지. 제가 목말라 하는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구 달성 사저에서 네. 제가 이건 무슨 뭐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게 나는 정치적인 인물로 보거든요. 그 직접 또 겪으셨으니까 참모로 밑에 네. 대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권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제가 그렇게. 그래서 박근혜 나와야 된다라고 그야말로 국민적 함성이 일어날 때까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안 나온다고 보는 거지. 나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전술이라고 보는 거지. 저도 절대 정치를 포기한다.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야.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제 개인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느 흐트러진 모습으로 잘 안 나타나. 네. 옛날 군에 있을 때 부하들 앞이라든가 머리가 단 이렇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머리 흐트러지면 안 나타나잖아요. 대중에. 절대 안 나타나. 그건 왜? 자기 그 상징, 리더십 상징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 교수님이 신당 창당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지 않겠지. 아, 세상에 쉽지 않은 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분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당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철수라고. 네. 왜냐하면 안철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월급쟁이 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월급쟁이 당을. 그야말로 뭐 정치를 완전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을 하는 거야.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분 또는 김영삼, 김대중, 김주필 같은 분은 본인들이 돈이 10원도 없어도 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아, 그게. 예?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돈이 10원도 없는데 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이승만이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자유당을 만들었고. 그 엄청난 국민적 카리스마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었냐?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잡은 그 권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고, 네? 또. 전두환 마찬가지고. 그렇지. 전두환 민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건 왜 만들었냐? 그건 군사혁명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돈을 모으고 사람 모은 거야. 그래서 노태우까지 간 거지. 이렇게. 네? 예. 그 다음에 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김영삼인 거야. 부산 경남의 확실한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당을 차렸을 때 당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정치 자금이 모여. 사람도 사람이 모여. 사람이 모여 뭐 돈도 모여. 사람과 돈이 모이면 정당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 그렇죠. 하루 아침에. 그렇죠. 그 다음에 김대중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호남 세력을 해서 호남 사람들이 10원, 20원 다 모아서 돈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돈을 모은 게 아니잖아.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뭐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근혜라 이거. 아, 남은 지금 현재 그렇지. 그렇네. 누구도 당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맞아, 맞아. 어?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누구도 무일푼으로 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거. 그럼 지금 현직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도 당을 못 만들.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거잖아.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반했다는 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내 손으로 내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입꼬를 안 당한다. 그러니까. 어?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 아, 내가 그럼 말을 좀 말했으면 잘 안 듣는 학고방이라도 져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 그래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제일 존경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럼. 당 만들었잖아요. 열린우리당. 자기 당 대한민국의 정치 연설에서 자기 당 안 만들고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왜 당했느냐? 왜? 그 한나라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었어야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친박계를 다 작살냈잖아. 입당도 안 받아주고. 어? 그러니까. 그 뭐 친박연대라고 해가지고 그 입당 안 받았잖아요. 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냥 작살을 내버렸어야 돼. 그러니까. 아, 참 아쉽네.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한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선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 창당을 했어야 돼. 응? 그랬네. 그걸 안 하고서 지금 근데 여러 차례 지금 저 그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저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발목이 잡힌 거야. 하다가 지금 다 네, 거저 먹으려고 하다가. 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틀림없이 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단지 굿뉴스입니다. 네, 언제 네. 언제 하느냐. 난 그게 관건인데 본인이 엄청난 지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40년 정치부 기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서 그야말로 그 정치 거물들을 많이 봤잖아요. 예. 정치 거물들은 절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함부로 죽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예. 좀 안 보이더라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정치 그물들은 절대. 그렇지. 그 정치적 욕심을 안 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안 버리죠. 본인도 안 버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움직일 경우에. 예. 계산을 딱 한다 이거지.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보이더라고. 난 이걸 많이 봤거든. 그 이익이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마지막 정치 거물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나는 내가 증언을 하고 싶어요. 그게 될 거다. 난 100% 맞을 거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제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오늘 오늘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참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오늘 뜨거운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윤카세 TV 정말 컨텐츠 퀄리티 있는 방송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화요일이죠?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더 하시라고 그러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각승문 씨. 아.